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하는 내일의 연안항로 해양정보입니다.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린 가운데 화요일도 찜통더위가 계속되겠는데요. 모쪼록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고요. 강원 영동은 오후까지 비가 내리고 제주도는 낮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출항지인 인천항의 선박 운항지수는 안전단계가 되겠는데요. 서해안의 물결은 0.5m, 먼바다에서 1.5m까지 일겠습니다. 대조기에 들면서 평소보다 조차가 늘고 유속도 빠른 시기가 되겠습니다. 화요일 백령항로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백령도로 향하는 여객선은 오전 7시 50분 하모니 플라워호, 8시 30분 코리아킹호, 오후 1시 옹진 회미리호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떠나는 하모니 플라워 출항 시 인천항은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남서풍이 약하게 불겠습니다. 백령항로의 뱃멀미 지수는 좋음 단계가 예상됩니다. 운항 중 파고 0.4m 이하로 낮게 일어서 선체의 울렁임이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령도 입도 시각은 하모니 플라워 11시 30분, 코리아킹호 12시 10분, 옹진 회미리호 4시 40분경으로 인천항에서 백령도까지의 소요시간은 4시간가량으로 예상됩니다. 도착지인 백령도의 날씨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덥고 습하겠습니다. 다음은 연평항로 정보입니다. 연평도로 향하는 여객선은 플라잉 카페리오로 12시에 출항하겠습니다. 이때 인천항의 기온은 28도, 항내 파고는 0.1m로 매우 낮게 일겠습니다. 연평항로의 뱃멀미 지수도 좋음 단계가 되겠습니다. 최대 파고 0.3m 안팎으로 낮게 일어서 뱃멀미 걱정을 덜 수 있겠습니다. 연평도 입도 시각은 오후 2시가 되겠고요. 도착 시 연평도의 기온은 29도, 항내 파고는 0.2m로 낮게 일겠습니다. 더위에 습도까지 높아서 끈적끈적한 하루가 될 텐데요. 여름철 불쾌감이 가장 높은 시간은 오후 3시경이라고 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취하셔야겠고요. 불쾌지수가 높다고 짜증을 내기보다는 마음의 여유를 되찾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내일의 연안항로 해양정보였습니다.